LMC 베일리 라만셀 공식 수입 딜러입니다. 강렬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짠! 바로 베일리 디스커버리 3입니다. 영국 카라반의 장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국 카라반 처음 소개해봐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디스커버리 3의 전면 모습인데요. 약간 둥글둥글한 이 헤드 부분이랑 이 창이랑 데칼까지 해가지고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베일리 로고와 영국 카라반을 상징하는 유니온 잭, 전면부 양측에는 단단한 블랙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알코 커플러 있고요. 여기 베일리 로고 또 있네요. 이렇게. 아, 네, 간단한 캠핑용품 넣으실 수 있고요.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는 블랙 알루미늄 휠,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전 인입구.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아까 공간이랑 비슷한 공간이에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이런 쪽에부터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뒤에서 보면 카라반 아닌 것 같아요. 와, 곡선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따졌습니다. 데칼도 진짜 단조롭지 않죠? 굉장히 독특해요. 뒷면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등화 장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서 귀엽죠? 여기 베일리 로그가 또 있네요. 이쪽에는 변기 물 주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포드 변기 카세트함. 그리고 이쪽에는 LPG 가스통 수납함이 있는데요. LPG 가스통 두 개가 들어갑니다. 트루마 쿤디 보일러 배출구. 그리고 이쪽에 울트라 직수 장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쿠아롤에 물을 담아와서 호스를 통해서 안쪽으로 물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아쿠아롤에 물을 담아와서 이 호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아쿠아롤 공식 딜러인 가온카라반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디스커버리 로고가 있고요. 출입문 위쪽에는 LED 등이 있는데 밤에도 환해서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내부는 블랙이랑 그레이가 섞여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출입구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안전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 위쪽에 보니까 다용도 거리가 있는데요. 요새 같은 때는 마스크 거셔도 편할 것 같고 모자나 간단한 겉옷을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생활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리빙 공간에 있는 전면 창은 파노라마 형태라서요. 창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도 있고요. 이렇게 방충망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파베드 위쪽에는 2단 선반장과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디자인된 수납장이 있고요. 바로 아래 양쪽으로 독서등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상부장과 선반장,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쿠션감 좋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우선 다크그레이 톤이라서 이런 패브릭 때탈까봐 좀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때가 확실히 덜 탈 것 같아요. 여기 USB 충전기 있다. 그리고 이쪽에 간단한 다과나 아니면 찻잔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창도 커가지고 하늘도 보여요. 오늘 하늘 푸르다. 구름도 예쁘네.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도 선반이 있어서 간단한 거 올려주시기 좋지 않을까요? 디퓨저라든지 아니면 작은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방향제나 이런 거. 그리고 소파 베드 안쪽에는 이렇게 서비스 도어 수납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도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을 빼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여기 소파 뒤쪽에 등받이 쿠션을 가져다가 가운데 끼워 놓으면 침상 공간이 됩니다. 간단하죠? 오이차! 잠깐 잴게요. 되게 편해요. 편하고 여기 공간은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하고 자면은 딱 맞는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이렇게 눕혀놓고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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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겠죠? 짠! 침상 공간 두 번째 도착! 여기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가 아까 거기보다 좀 더 넓거든요? 한번 누워볼게요. 여기는 어른 두 명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눕고 이쪽에 이렇게 두 명 딱 누우시면 되고 소파베드 옆쪽에는 이렇게 긴 옷을 걸을 수 있는 옷장이 있는데요. 위에 옷걸이 보면 있고요. 그리고 엄청 깊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불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공간으로 가볼게요. 짠! 주방 공간 도착! 우선 바로 보이는 거는 엄청 넓고 시원한 해킹창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도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이쪽에도 이렇게 방충망과 암막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주방 위쪽에는 넓고 긴 상부장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바푼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얘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이렇게 잡고 락을 푸시면 이렇게 선반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 위쪽에는 좀 더 밤에도 환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는 LED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실버 싱크볼, 옆쪽에는 블랙 글라스가 덮여져 있는 3구 스토브, 그리고 바로 옆에 냉장고. 103리터래요. 생각보다 되게 넓죠? 사실 오븐이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짠! 쿠키를 구워왔어요. 근데 놀 데가 없네. 여기 확장형 접이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쪽에 쿠키 둘게요. 오븐 아래는 이렇게 또 수납장이 있고요. 주방 위쪽에 트루마 콤비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고요. 아래에는 주방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 메인 컨트롤러 있고요. 바로 위쪽에 아까 리빙 공간에 있는 조명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크롬 옷걸이가 있고요. 견고해 보이는 손잡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짠! 천장에는 LED 조명과 위쪽에 환기를 위한 핵기창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거울, 아담한 세면대, 샤워기 거치대. 이렇게 해서 근데 영국 사람들 키가 크나 봐요. 이게 좀 높은 거 샤워. 이것도 되게 커. 그리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이렇게 커튼으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수까지 완벽한 샤워 플로어도 있고요. 그리고 대포드 변기 위쪽에 이렇게 3단 수납장, 뭐 여기 수건이랑 뭐 이런 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디워시나 뭐 이런 거 올리실 수 있는 선반장. 근데 이거 뭐예요? 줄이지? 조명 스위치구나. 저 이거 본 것 같은데? 할머니 댁에서 봤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리고 여기 디포트 변기와 이쪽에 휴지거리.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짠! 여기 되게 특이하게 리빙 공간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우선 두 번째 리빙 공간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우선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위에 상부장, 그 위에는 간접 조명. 얘가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죠. 여기는 선반 코너장, 또 수납장. 여기도 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네요. 또 선반 코너장,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 넓죠? 소파 공간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등받이 쿠션에 팔을 기댄 다음에 바깥을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커피 땡기네요. 저랑 함께 베일리 카라반 타고 캠핑 가실래요? 빨리 와요. 선착순.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데일리 디스커버리 3를 함께 보셨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리빙 공간에 있는 와이드 창이 주는 개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에 위치한 데일리 공식 딜러 가온 카라반에서 구매하시면 확실한 AS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